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분여 남았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예상 지수는 이제 좀 그 코스피가 마이너스 1% 정도 한 26포인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락폭이 좀 클 것 같습니다. 13포인트 정도 861선에서 어제 사실 좀 코스닥이 또 되게 약했는데 분위기 되게 좋다가 이제 오후에 무너져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좀 출발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의 좀 영향을 일부 좀 받으면서 코스닥은 좀 급락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피는 한 1% 정도 내외에서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이제 정반대 상황입니다. 어제 오전에 대부분 출발이 좋았는데 오늘은 현재 거의 한 1% 가까이 대부분의 시총 상위 기업들이 하락 출발할 것으로 일단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그 삼성전자가 0.6% 정도 하락 출발했고 LG에너지솔루션이 1.3%, SK하이닉스가 1.5% 정도, 네이버가 1.5%, 거의 다 1% 내외로 일단 출발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포스코가 한 2.3% 정도 빠졌고요. 크래프톤이 2.2% 정도 일단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기업은 하나솔루션인데 사실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어닝쇼크가 나왔는데 태양광 부분 좀 적자가 좀 나왔지만 좀 이제는 뭐 1, 2분기가 좀 바닥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주가는 일단 약간 상승 출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코웨이가 약간 상승했고 뭐 삼성카드 이런 기업들 일부가 좀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다 대부분 시총 상위 기업들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 2차전지가 굉장히 좀 좋았잖아요. 그렇죠. 2차전지 소재가. 근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SKI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한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일단 출발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이고 그 외에 좀 밑에 있는 좀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대웅제약이 오늘 한 2% 정도 오르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요새 좀 대웅제약에 대한 평가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미국에서 수출 많이 되네요. 예, 수출 나보타. 예, 나보타가 예, 맞습니다. 어쨌든 뭐 송사는 다 해결된 거죠. 예, 그거 이제 예? 뭐 합의금 하고 다 예. 끝난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좀 좋은 주가 흐름 보이고 있고 오뚜기가 한 0.5% 정도 일부 올라가고 있고요. DLENC가 0.4% 뭐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오르는 기업 중에 뭐 급등주는 없고 네. 아주 좀 미세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 빠지는 기업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쪽인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어제 급등했다가 네. 네. 오늘은 3% 가까이 일단 다시 되돌리고 있다. 이렇게 솔루스 어제 납품설 그것 때문에 네, 테슬라 납품이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네. 주가가 좋았습니다. 설이 아니라 확정이군요. 네, 확정이 그 작년에 한번 설이 떴었죠. 설이 뜨고 주가가 폭락했다가 이제 확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이제 진단 키트인 엑세스바이오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3%. 그 외에는 네. 다 대부분 기업들이 하락이고 뭐 펄어비스라든가 뭐 LNF 또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 뭐 게임 바이오 이쪽 섹터, 또 2차전지 소재 이런 섹터도 그러니까 주요한 성장주들이 다 일제히 약하죠? 예, 1에서 한 2~3% 정도 성장주 대표 네. 카카오, 네이버도 오늘 네. 상당히 약하군요. 네. 미국의 뭐 나스닥이 거의 3%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현재 2,718포인트 마이너스 0.9% 정도 빠지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99개, 하락 종목이 736개로 95개예요? 네, 100개가 안 돼? 100개가 안 됩니다. 아, 이제 좀 100개 넘었네요. 그래서 하락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 네, 네. 코스닥은 1.24% 정도 빠졌는데 상승 종목이 154개밖에 안 되고요. 하락 종목이 1239개. 그러니까 지금 오전장에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어제도 보면서 놀란 게 그 외국인들이 요새 굉장히 좀 주식을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작년 11월부터 샀어요.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그래서 2월까지 6조 원 이상은 샀고 2월에만 지금 2조 원 이상은 샀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좀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일단 동반해서 순매수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 기관 투자들은 오늘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270억. 최근에 개인 투자분들이 계속 좀 물량을 뭐 시장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일단 특징인데 그 물량을 일단 외국인 기관이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모습이 좀 나와지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최근에 외국인이 좀 선물을 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한 123계약 정도. 그러니까 수급만 봐서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수급 상황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는 요새 전기전자를 계속 사더라고요. 어제도 많이 샀는데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 280억 외국인이 들어왔고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의 업종 그냥 고르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오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는 이제 전쟁 리스크가 좀 커지다 보니까 다시 그 약간 유가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가스 업종이라든가 LPG 업종 이런 기업들이 다시 올라가고 또 사료 업체들 뭐 비료 이쪽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나면 뭐 그런 기업들이 수혜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행 업종도 일부 기업들이 뭐 롯데관광개발이나 하나투어가 좀 약세장에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만 지금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하락세를 지금 면치 못하는데 가장 많이 빠지는 거는 크래프톤 관련주, 그러니까 게임주가 게임. 조금 예, 네. 좀 좋진 않고요.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이쪽도 좀 많이 빠지고 어제 많이 올랐던 2차전지 그리고 웹툰 그러니까 대부분 뭐 성장주입니다. 성장 기업들이 하락폭 좀 상위 기업에 좀 노출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저점 형성하네요. 네, 상장 이후에 네. 상장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저점이 45만 1,500원이었는데 에, 오늘 44만 9천 원이니까 네. 일단 장중에 에, 종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에, 저점 트라이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은 펀더멘털이 통하는 지금 상황은 아니고 수급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악재는 2월 28일 날 1개월 보호해수 물량이 하나 나와요. 예. 그게 좀 하나의 악재고 근데 또 호재는 3월 10일 날 코스피 200이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2월 말을 지나면 또 반등은 할 수 있겠죠. 이제 왜냐면 코스피 200이 또 편입이 되니까 그래서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이게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상장일 날 이후에 그 이튿날 굉장히 많이 빠진 다음에 네. 3일 동안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 6%, 5.6%, 8.7%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서 야 이게 상장일 날 던진 거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40만 원대도 판 분들이 꽤 있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가격은 상장 이후 최저가 예, 거의 이렇게 추라이가 되고 있군요. 네네. 그래서 수급 영향으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오늘 뭐 이제 LG화학은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고 어제 강했던 화장품도 생각보다 뭐 오늘도 강합니다. 아모리퍼시픽, 네. LG생활건강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 가장 셌던 업종이 화장품이었거든요, 사실. 뭐 클리오 같은 기업들은 이제 색조 화장품 만들다 보니까 뭐 비교적 중저가 이런 거 네, 맞습니다. 하는 거죠. 젊은 여성들이 많이 쓰나 봐요. 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뭐 그 색조 화장품 쓰시는 분은 그냥 벌써 다 이미 쓰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마스크를 안 낀다고 착용한다고 해서 뭐 안 하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요는 늘어나겠죠. 네네. 네,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오늘도 화장품 쪽이 여전히 좀 강하고. 해운 업종도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화장품 관련해서는 약간의 좀 다른 아이디어가 또 있습니다. 뭐? 아, 오히려 물론 이제 고가 수요도 좀 있겠지만 중가 이하의 수요가 좀 괜찮을 수 있다. 왜? 마스크를 한번 썼다 벗으면 그렇다고 여성분들이 아주 화장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썼다 벗으면 또 이게 망가진단 말이죠. 고를 때 너무 비싼 애로 자꾸 이렇게 발 덧바르고 이러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오히려 좀 중저가 화장품들이 오히려 소비가 좀 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이디어. 이건 좀 더 관심이죠. 아 동의합니다. 네. 아 그런 그 마음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런 동의는 저는 정말 별로입니다. 아, 왜냐면 화장품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나뉘었어요. 아니면 연령대? 네. 요즘 초딩부터 화장하잖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그러니까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게 초딩을 무시하냐고 또 들고 일어나려. 초딩이 뭐 예를면 뭐 후 이런 거 쓰질 않잖아.
초딩이 설화수 봤니? 그거는 설화수. 아니 초딩이 설화수 봤. 초딩이 라프레리 바르니? 라프레리는 뭔 뭔지 몰라서. 라프레리하고 시슬리가 제일 비싼 거야. 아, 전 세계적으로. 아. 어? 아이폰 안 사줘봤구나. 저는 뭐 어. 시슬은 뭐. 여튼 그래서 이제 좀 저렴한 게 오히려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이신 거죠? 네.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죠. 알겠습니다. 자, 낙폭이 처음 시작보단 조금 드라이해지긴 했네요. 그죠? 네, 조금. 뭐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만. 자, 그리고요. 네, 일단은 요 정도까지. 네, 일단 네, 일단 한번 그러면 네. 리포트 좀 보고 와서 다시 한번 장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 하나금융투자 이기훈 애널리스트가 이제 카지노 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짧게 썼는데 작년에 미국 도박 산업이 2019년 이제 코로나 전보다 21%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이미 좀 시작이 됐다. 이런 좀 내용이고 미국 게임협회가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 포함한 도박 산업 매출이 530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예전 2019년이 437억 달러였는데 그걸 좀 크게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카지노 쪽에도 좀 좋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어서 일부 기업은 오늘 좀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했으니까요. 카지노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KTB 투자증권의 김양재 연구원님이 비메모리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좀 이제 얘기를 좀 적어주셨는데 쇼티지가 언제쯤 해소될까? 근데 일단 2022년 2분기입니다. 이때부터 파운드리하고 IDM, IDM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인텔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 설계도 네네. 하고 생산도 하는 이제 업계인데 이게 증설을 좀 본격화되면서 2분기부터는 좀 쇼티지가 완화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IT 자동차 업종한테는 좀 호재가 되겠죠. 네. 만약에 생산이 정상화되면. 그래서 비메모리 업계 투자 매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지난 2년간 이런 이슈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메모리 쪽을 좀 이제는 주력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좀 탑픽으로 좀 제시를 했고요. 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금융의 김경민 연구원님이 이제 엔비디아 좀 얘기를 좀 적어줬는데 숫자는 좋은데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가 좀 약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숫자는 너무 좋대요. 게임, 데이터 센터 뭐 실적은 어마어마한데 네. 자동차 사업이 이제 내러티브 스토리를 담당하는데 이게 좀 매출이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율주행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ARM 인수도 실패해서 이게 좀 스토리텔링 좋아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좀 실망감을 안겨준 거 아니냐. 엔비디아? 네. 그래서 주가 7% 지금 급락이 있거든요. 네네. 숫자는 너무 좋은데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됐대요. 그래서 일단 좀 엔비디아한 그런 내용을 좀 해줬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한테도 좀 시사하는 게 있는 게 반도체 지수 대형주에서 누가 주도주가 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22년 상반기 내내 만약에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지면 이를 판가에 전가할 수 있는 제조사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파운드리 뭐 TSMC라든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가 일단 상반기 내내 만약에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게 해소가 되면 반도체 장비주가 하반기에는 주도주가 오히려 될 수도 있다. 으흠. 이런 좀 내용이니까 네. 어떤 요 부분도 그러니까 뭐 장비냐 제조사냐 이런 좀 차이는 있겠지만 반도체 공급이 언제쯤 해소되느냐 요걸 가지고 좀 또 판가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한번 염두에 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유통 음식료 관련해서 오늘 키움의 박상준 연구원님이 아 그렇죠. 유통과 음식료 업종 이제 보고서 하나 써줬는데 4분기 실적 발표 시사점 세 가지 하고 이제 그 좀 전망을 좀 해줬는데 첫 번째가 이제 결국 음식료와 유통 이번에 실적 발표 보니까 가격을 정가시키는 기업들한테 상당히 좀 실적이 좋았다. 그러니까 뭐 많은 기업들이 이번에 판가를 올렸잖아요. 네. 음식료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다만 이제 가격 인상이 늦었던 업종이 참치캔하고 유제품, 뭐 우유 같은 이쪽은 좀 가격 인상이 좀 늦어버렸대요. 그래서 수익성이 좀 좋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좀 올린대요. 뭐 다 올렸어요. 대부분 올렸는데. 늦게 올렸다는 거죠? 네, 늦게 올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실적이 좀 반영되는 게 늦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식자재 편의점 업체들은 이미 가격을 다 정가시키고 있대요. 편의점도 마찬가지.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부진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식 수요가 좀 감소는 했는데
백화점에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의 외식 수요는 굉장히 또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 음료 외식 수요는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중국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소비가 안 좋은데 그 이유가 올림픽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올림픽 때문에 제로 코로나. 예. 그러니까 아, 코로나 한 명도 지금 예, 아예 그냥 다 차단시켜버린 거죠.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너무 방역 정책이 강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안 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면세점 3사하고 오리온이 또 중국에 초코파이 같은 거 많이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값이 많이 내려가지고 네. 그래서 PPI 이런 게 내려갔대요. 네. 아 돼지고기 가격이 내려갔어요? 네. 아 PPI는 아마 아니 돼지는 아마 CPI 잡힐 거예요. CPI 소비자 물가 네. 잡힐 거예요. 아니지 돼지로 뭐 만드는 거면 PPI 들어가지 않나? 아 만드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뭐, 예, 주로 어쨌든 그 예. 돼지고기 가격이 내려가기도 네. 하더라고. 맞습니다. 네? 예.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 그럼요니까 네. 예, 동파육. 동파육 아, 먹고 싶다. 아 전 동파육은 별로예요. 안 좋아해? 아 전 동파육은 별로. 그냥 삼겹살 거먹는 게 제일 맛있지. 저는 그냥 타고난 한국 사람인가 봐요. 우리 김프로님은 동파육 좋아하시고 뭐 저 일본 우니 우동 뭐 이런 거 참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냥 한국 김치 찜치찌개 그냥 그게 비빔밥 이게 최고더라고요. 저는 또 공격 시작됐구나. 그래도 저 네. 성게 덮밥 좋아해. 성게 초밥 좋아해. 예 네, 엄청 좋아하세요. 좋아해 김프로님. 아 피는 못 속이니까. 네. 뭐라고? 네, 입이 땡기시는 모양이에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김치찌개, 뭐 볶음밥. 고맙습니다. 우리 염승환 네, 이사님은 뭐 좋아하세요? 아, 저 삼겹살 너무 좋아해요. 삼겹살 좋아하시고, 네, 아, 염사님도 한국 사람이시구나. 네. 김치찌개는 또 제 전공 분야라서. 아, 전공 분야까지. 어, 그래요?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오. 아, 잘 끓이시는구나. 많이 끓여봐가지고. 네, 특별한 팁이 좀 있을까요? 김치찌개 맛있게 끓일 수 있는? 아, 요새 많이 안 끓여봤는데. 네. 근데 네, 아무튼 저는 주로 참치. 참치로. 아, 참치 기름 좀 싹 들어가지고. 네, 참치. 네, 좀 소소하죠. 네. 그 김치만 맛있으면 사실은 그냥 평타 이상. 아, 김치찌개 김치가 네. 구알이다. 네. 김치 맛 없어도 김치찌개는 맛있어요. 응? 갑자기요? 그럼 아니요, 김치가 맛있어요. 맛 없는 김치로 끓여도 김치찌개는 맛있을 수가 있다.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네? 역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시 회복하실 수 있어요. 김치찌개. 돼지고기로 해야지 돼지고기. 또 중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 정말 동파육도 늦겠다 이거죠. 정말 김프로님은 구제불능이. 자 아, 뭔가 약간 캥기는 게 있나봐. 저요? 저도 당한 게 많아서 저도. 자 우리 또 다른 리포트 뭐 있습니까? 네 그래서 더 얘기해드리면 네. 중국이 좀 안 좋아서 이 기업들이 좀 안 좋았고 세 번째가 이커머스 투자하는 업체들이 좀 많잖아요. 요새 이마트. 이마트는 또 쓱닷컴 상장 좀 연기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년으로. 네네. GS 리테일도 요기요 인수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고 롯데쇼핑도 이제 롯데온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커머스가 수요 증가율이 좀 둔화돼가지고 좀 실적들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거기다 인건비 물류비까지 올라가서 이커머스 투자한 업체들은 좀 실적이 부진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은 일단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그래도 방역정책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면세점 3사와 오리온 삼양식품 같은 중국 비중 높은 회사들은 매출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줬고 위드 코로나 이제 전환 속도와 가격 인상 강도에 따라 좀 실적 추정치는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2, 3분기가 위드 코로나 관련 업체들의 성수기래요. 그래서 네네네. 주류, 면세점 업체들 회복 강도가 강할 것이라고 좀 전망을 했고 식자재 유통사들도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온라인 투자하는 기업들은 마켓컬리가 IPO를 지금 아마 2분기 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때 마켓컬리의 밸류에이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높게 좀 잡히면 뭐 이마트나 GS 리테일 밸류에이션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마켓컬리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렇게 이제 유통 음식료 이쪽으로 네. 아, 리포트가 있었고요. 아 그리고 뭐 뉴스라든지 혹시 또 체크해 볼 게 좀 뉴스는 뭐 이란이 이제 핵협상 상당히 진전했다고 아까 속보 떴더라고요. 미국이랑 미국에서 뭐 거의 90%까지 됐다는 얘기도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핵협상? 네, 협상. 그래서 유가가 사실 어제 좀 놀랬던 게 어제 유가가 2% 빠져버렸어요. 전쟁 리스크인데도 근데 그게 아마 이제 핵협상 때문 아니냐 네. 이런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결이 되면 이건 뭐 국내 증시에 상당한 호재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어서 한번 계속 상황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신라젠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상패 몇 시쯤 되나요? 장 끝나고 하나? 아, 오늘이에요? 네. 아니, 시간은 제가 한번 체크는 안 해봤는데 오늘 중에 발표되고요. 근데 오늘 상장 폐지가 결정이 돼도 회사가 15일 안에 또 이의제기를 할 수 하겠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네. 그러면 한 번 더 한대요. 한 번 더 이제 하니까 뭐 오늘 어떤 결론이 날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 상장 폐지 아닌 결정은 뭐인 거지? 거래 재개예요, 설마? 거래 재개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재개할 수도 그렇지. 있고요. 상장 폐지가 안 되면 거래 재개해 줘야죠. 네, 하고 아, 아니면 그래요? 거래 상장 폐지는 아닌데 개선 기간을 더 줄 수도 있대요. 아, 그럼 거래 정지는 유지되면서? 네, 유지되면서. 그 둘 중에 하나죠. 이제 만약에 상장 폐지 안 되면. 아유, 신라진 주주분들 진짜 답답하신 게 네, 한 2년 됐죠, 그거? 2년 넘었습니다. 2년이죠. 신라젠. 이게 시총이 한때 뭐 7조까지 갔던 기업이니까 사실 당시에. 자, 신라젠 오늘 그 상패 결정과 관련된 결과가 나온다는 소식 네. 전해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장 한번 살펴보니까요. 코스닥이 그래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1.5%까지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지금 한 0.9% 정도로 낙폭은 좀 줄인 모양입니다. 네. 빨간색도 조금 철강이라든지 음식료, 석유화학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돌아오는 경우 꽤 있네. 네, 이게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똑같은 방향으로 사는 거는 그건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종목만 많은 겁니다. 다른 방향. 아. 예를 들면 내가 기술주 샀지만 한편으로는 석유화학 혹은 철강을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와, 그게 자산배분이라서. 40개 중에 6개가 있어. 자, 여러분. 이제 정프로를 막 보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좀 지난 것 같고요. 이제는 좀 달려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상관관계가 좀 약간 역으로 가는 걸 좀 섞어야 된다. 당연하죠. 뭐 어떤 분들은 뭐 바벨이라고도 하십니다. 그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세트니까 너무 여러 개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떤 막 성장주, 바이오, 당연히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는 철강, 전통 산업들 네. 갖고 있어야죠. 그게 바로 자산 배분이다, 포트폴리오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근데 아까 그 내 김치찌개 그 원격결에 말을 잘못해서 참치액을 넣어야 돼. 네? 참치액. 참치액? 그 기름? 모르는구나. 참치액이 있어. 액. 참치젖. 참치액이요? 액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액이요. 몰라? 모르겠어요. 액은. 오, 그냥 참치 모르네. 저는 이제 아, 참치액. 참치액. 아, 그거는 저기 일본에서 또 많이 파는 거죠? 네, 일본 거야.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파요. 그 아마 그 저 껍데기 보시면 일본말 써 있을 겁니다. 그게. 네. 아니야, 혼막으로 액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세계적인 소수회사 이금기라고 있어. 아, 어? 아 알아요, 알아요. 알죠? 이금기라고. 예, 이금기. 이금기도 몰라 여긴. 아, 김포는 이금기. 이금기 맞아요. 많이 넣어요. 참치액을 넣어주면은 네. 모든 그 탕류가 다 맛있어져. 맞아요. 아, 그냥 제가 그러면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를 일단. 집에 라드가 있으면 라드를 넣으시면 좋습니다. 라드 뭐야? 라드는 뭐예요? 아, 라드도 모르시면 라드는, 안 되죠. 그 저 돼지 기름 있잖아요. 아, 아 돼지 좋아하는구나. 저는 한국 돼지, 흑돼지 좋아하고요. 라드라고 그 돼지 기름이 있어요. 하는 게 거기 만약에 있으시면 중국집에서 많이 쓰는데 네. 그거 없으시면 집안에 없으실 수 있으니까 그 돼지 비계 있잖아요. 그 부분만 따로 해서 맨 처음에 한번 팬 달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돼지 뭐 딱 기름 한번 두르고 거기다 이제 김치를 잘게 썰어. 이거 다 생 거짓말이야. 집에서 한 번도 안 하거든. 아, 물론 저는 이제 이론으로 가요. 완전 이거 진짜 완전 이거는 진짜 이론에서 누가 들은 거야. 한 번 한 걸 내가 못 봤어요. 그래도 어떻게 좀 잘 알고는 계시네요. 예, 그럼 이게 그 김치찌개 할 때 김치 잘 볶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게 제일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탄 듯, 약간 그걸 잘 맞추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이렇게 가사 분담을 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 아, 50대는 괜찮다. 응? 솔직히 저도 아, 저도 접니다만, 와 우리 김부님은 와 정말 집에 일단 딱 들어 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는 본인의 힘을 하나도 쓰질 않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다 이렇게 옮겨주시고 무슨 중환자 보는 줄 알았습니다. 중환자. 예, 발도 다 씻겨주시고 다 양치를 해주시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집에 가시면 아예 그냥 누워 계십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아, 우리 여미사님 좀 인사 좀 하셔야죠. 네? 여미사님? 우리 저녁에 네. 저녁에, 아,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셨는데. 네, 저희가 아침에도 아, 진행자로서 네. 그래서 이번에 진행자 라인업을 바꾸면서 네. 여미사님이 이제 사실 그때 우리가 좀 그 왜 그렇게 됐지? 갑자기 개편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와주셨는데 아침 시황에 전념해 주시는 걸로 네네네네. 그렇게 연속이 됐습니다. 네. 저녁 시간에 근데 원래 오늘 나오셨는데 나오셔서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일정도 있으시고 해서 대신 아침에 인사를 좀 하시죠. 네네. 네. 네. 아무튼 뭐 한 몇 작년 8월부터인가요? 6개월인데. 네. 아무튼 정프로님한테 좀 많이 배웠습니다. 아, 지능은 이렇게 하는구나.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에이. 네. 에이. 아니면 배웠으면 돈을 내시고 이제 또 많은 애널리스트분도 오셔서 네.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질문하면서 진행이 할 만하죠. 아, 좀 재밌었어요. 어? 제가 공부만 다 예. 사실 진행 거저먹게야. 거저먹게. 아니 물어보는 네. 게 좋지 뭐 답답하는 것보다. 네. 사실. 맞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도 뭐 많이 배웠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단독 MC로. 단독 MC. 네. 아, 큰일 났네. 정프로한테 배우면 잘못 배웠다고 이거. 자, 우리 여미사님 저녁 시간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제 아침 시간 네. 우리 시청자 투자자분들께 이제 아주 알짜 정보를 많이 전해주시는 그런 시황 또 매너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염승원 이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네. 그죠?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